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돗보리가 등장하는 비유를 놓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돗보리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해석을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피터 럭만 목사님의 마태복음 주석서를 읽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돗보리가 개혁성경에서 가라지로 변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 변개는 뭐 해프닝적인 변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어떤 고유한 단어를 변질시키는 것 자체가 교리를 변경시키는 것과 유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변개를 통해서 개혁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교리로부터 많이 멀어진 것을 알고 있고 그 멀어짐을 통해서 결국엔 본질에 해당하는 재림의 교리라든지 대환란의 교리 등도 그들이 많은 오류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돗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돗보리들도 나오니라. 자,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자, 이것은 이스라엘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다. 두 번째, 이것은 대환란이라는 시기와 또한 밀접한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빠를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도 이제 바로 이 13장에 또한 등장하는 좋은 진주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45절로부터의 그 비유에서는 또한 진주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이스라엘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서 교회를 사이드로 다루는 것이지 교회 중심적은 아닙니다. 하여간에 이제 돗보리의 비유에서 돗보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는 것이 핵심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좋은 씨. 그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좋은 씨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에서는 씨가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돌밭이나 다른 그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씨는 씨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좋은 씨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에 뿌려서 신자로서 거두는 씨라고 하면 다 좋은 씨죠. 거듭나게 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바탕에서는 전부 좋은 씨인 것이죠. 그런데 교인 행세를 한다든지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낸다든지 그것은 씨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자체는 이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 천국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가 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또한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신약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반면에 천국이란 무엇이냐?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었던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통치를 세우시겠다.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찍이 약속이었었는데 그 약속이 초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 성취될 뻔했었죠. 유대인들이 주님을
자기들의 민족적 메시아로 온전히 영접했더라면,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천국은 연기된 것입니다. 교회에게 즉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국 비유 자체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제 교회 시대라는 기간이 개입되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그 천국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수면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우리 그 과거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이제 천국 비유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1900년 넘게 디아스포라를 거치면서 그들이 이제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했던 사실과 유관하다는 것입니다.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돗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26절 싹이 나고 이삭이 필때 돗보리들도 나오니라. 이제 자 이게 키포인트가 등장했는데, 어느 시점에 돗보리가 뿌려집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이다. 잠자는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잠에 빠진 것이죠? 사람들입니다. 뭐 교회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상황 자체는 놓고 보면, 아, 이게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거네라고 우리가 쉬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는 밤이기 때문이죠. 밤이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밤인 교회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밤에 술 취하고 잠들고 또 미혹당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밤에 해당하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놓고 보게 되면, 교회 시대인 지금 깨어 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와 상관이 되고, 또이 세상 사람들 자체는 이 복음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는 선택하고 상관이 되죠. 그들이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고 그빛 대신 어둠을 쫓아간다고 하면 그들에게 멸망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죠. 1장 12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빛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또한 5절에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의 태반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기를 선택한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밤에 사람들이 잠자고 술 취하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기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돗보리가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요.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돗보리가 뿌려지는 시점은 1차적으로는 이것이 밤이야. 그리고 교회 시대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돗보리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원수는 뭐겠습니까? 그 밭의 주인은 아니겠죠. 원수라고 했으니까 당장 떠오르는 것은 하느님의 원수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뿌리신 그 좋은 씨를 다 뽑아버리고 갑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방할 수는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미혹을 역사해서 거짓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이제 오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를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곡식 사이마다 돗보리들을 뿌리고 갔다 하는 거예요. 돗보리들을 뿌리고 갔습니다. 그 돗보리를 뿌린 이유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돗보리라는 존재들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역할은 모조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알곡, 그 좋은 씨와 그 좋은 씨의 이삭들을 회방을 놓고 그들을 뭐 독을 가지고 죽인다든지 살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진실된 교인들, 신자들 사이에 구석구석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가령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도처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한다고 하면 이 돗보리에 해당하는 자들이 부슥부슥 나타나서 자기들의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타나고,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또 신천지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그 안상홍 증인이 나타나고, 그러한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행위를 뒤섞은, 믿음과 뒤섞은 가짜를 퍼뜨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한 그 행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 모조품이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바른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옆에서 얼쩡거리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하나의 유사품, 자매품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바른 복음 증거한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런 수법이 바로 마귀가 이 시대 복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본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다, 돗보리의 비유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나의 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해석은 또 따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6절, 싹이 나고 이삭이 필 때 돗보리들은 나오니라. 돗보리들이 이제 자기 모습을 갖추고 이제 성장함으로써 교회들 사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제 모습을 갖추고 등장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자면은 라오디케아 시대에, 특히 지금의 20세기, 21세기의 마지막 시대에 해당하는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많은 이단 사이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통틀어 보더라도 쭉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과 자칭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은사주의자들과 그런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게다가 기독교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하나의 그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엄청난 배교죠. 배교가 한국 땅에서는 언제부터 뿌리내리고 시작된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신사참배가 대대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자행되었던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어떤 일본 제국주의의 굴정에서 기독교가 이제 약간의 실책을 범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 지금의 교황과 세계정부와 또 이제 에큐메니칼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념과 똑같은 바탕에서 했던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계 기독교, 세계 종교 통합 뭐 그런 기치를 내세우고 신사참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어쨌든 자기들 그 지도자, 자기들의 뭐랄까, 수장인 천황을 높여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그것은 그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쭉 펼쳐졌던 바티칸과 세계 기독교가 하고 있는 세계 기독교 통합의 시발점이 사실상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사참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참다운 성경적인 부흥도 경험을 하지 못했고, 약간의 짝퉁스러운 은사주의스러운 평양 개봉 같은 류의 그런 미지근한 그런 운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온전히 성령에게 주관되는 것이 아니었고, 어쨌든 그 부흥이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큐메니칼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신사참배로 다 거의 망하다시피, 영적으로 망하다시피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6.25라는 하나님의 긴급 처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좀 번쩍 났죠. 그래서 다소나마 진실되고 신실한 모습을 갖추고 믿음을 찾았습니다. 되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또 이상한 것이 들어왔죠. 은사주의 조용기와 또 각종 유사 기독교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죠. 주로 행위와 또이 지상에서의 각종 물질복을 추구하는 것들이 그 이단들의 총체적인 성격입니다. 자, 하여튼 그런 독보리들이 뿌려진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들이 시초에는 각기 다 다른 모습이었다고, 또는 모습이 실체를 안 드러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신천지는 신천지요, 뭐 통일교는 통일교고, 뭐 전도관은 전도관이요,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조직이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 개별적인 이단들도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다 변질되고 통합되어 가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낍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에도 다 비즈니스 사업체 형태로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들의 교리는 통합에 혼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형태는 무엇이 되냐 하면은,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가르치는 이 건전한 교리들 있죠. 그것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카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교회들, 제도 교회들, 장로교회나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장로교회나 은사주의 교회들은 더 이상 뭐 카피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베껴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베꼈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은사주의를 또 가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거의 식상한 수준입니다. 은사주의에서 신사도가 나왔지만은 신사도가 별반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거는 전부 다 미국과 한국의 이제 근본주의라든지 성경들을 믿는 교회들에서 카피해 간 것들이에요. 종말론도 카피하고 뭐 성경 해석의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카피를 해 갑니다. 카피를 해서 자기들의 이단 교리하고 짬뽕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보리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에요. 카피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13장 26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도 나옵니다. 이삭이 패일 때, 수확의 철이 가까이 왔을 때, 문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13장 27절,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이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28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대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29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돋보리들을 한대 모으다가 독식까지 함께 뽑으면 많이 되느니라. 30절,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돋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아니라 하시더라. 자, 중요한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라든지 교단이라든지 교회들이라든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가짜 복음을 퍼뜨리고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행위 복음을 가지고 미혹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경고를 발해야 돼. 경고를 발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성경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거는 그 진리를 믿어야지, 그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는 충분히 경고를 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바른 교회의 성경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사명이고. 근데 우리가 어떤 거는 할수 있지만은 할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할수 없는 것은 그 이단들을 우리가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물리력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나요? 뭐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런 역할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까? 아, 물론 그 이단들이 실정법상에 국가의 법을 어기고 어떤 불법적인 범죄를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라에서 나서서 처리를 하죠. 하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통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통치자들이 그 역할을 하기를 포기하고 방기한다면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거를 세상에다가 경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단들을 두드려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이단 사냥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 이단 토벌을 일으켰던 것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뭐 종교개혁 시기에 많은 개혁자들이 제1의 교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다녔던, 칼빈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하는 것도 아니다는 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어서 참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과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어떤 적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카피하고 카피해서 혼동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의 진리를 깔아뭉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까지 세상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서 물리적으로 이단들을 다스리고 제재하고 뭐 그들을 심지어 암흑시대는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카톨릭과 제도교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도교회들, 개신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속한 교회의 그 교단들은 장로교, 특히 장로교, 그들은 일찍이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에요. 수백 년 전에는 그들도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장로교의 조상들인 것이요.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그런 일들을 교리상으로 합법화시켜서 했었고 천년 동안 했었고 이제 개신교도 했다는 얘기요. 하지만 우리가 그 행실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종들이지 칼을 들고 다니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믿으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라를 믿는 모슬렘들은 칼로 죽든지 아니면 알라를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을 겁박하죠. 겁박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실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된다라고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알라를 따르는 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인가라고 오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모함과 오도시키는 일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것이 정도이고 어떤 것이 표준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전부 다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당하면 당했지, 자기가 박해받는다고 해서 보복하고 군대를 가지고 가서 뭐 믿지 않는 자들을 쓸어버린다든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는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이 했던 것 같이 그 이단 토벌, 이단 전쟁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카톨릭의 추기경들이 했던 것 같이 그런 침례교인들을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카빈처럼 자기 지시를 안 따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저 세르베 투스를 파형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아, 바울은 그런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었지만은, 사울 당시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가 바울로 바뀌었을 때는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구별하고 넘어갈 것은,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천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 사탄에게 속한 거짓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물리적인 왕국을 확산시키고, 뭐,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성전과 교세를 확장시키고 하는 것을 아니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롤 모델은 교황과 카톨릭인 것이요. 자, 계속 좀더 보겠습니다. 돗보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뽑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유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유보해야 되는가? 곡식까지 함께 뽑는다라고 한 것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뽑는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는다는 것은 이제 결실까지 가서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조기에 뽑아버리면 그 열매를 못 맺고 중도에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뿌린 씨들을 다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신약시대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미친 짓이죠. 이교도를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물론 이슬람과 카톨릭은 그렇게 암흑시대와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한다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둘다 놔두라고 했습니다. 13장 30절에서 추수 때까지 다 자라도록 두었다가 누구에게 명한다고 했습니까? 추수꾼들에게 명한다고 했습니다. 추수꾼들. 자, 이 추수꾼, 추수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니죠. 추수꾼. 이 개념, 이 용어, 이 의미,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13장 39절에서 돗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라고 명확하게 그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물리적인 심판을 행하고 악인과 선인을 가르는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한다는 게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선인과 악인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37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돗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돗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돗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전체적인 이야기의 초점이 세상 끝으로 가고 있죠. 세상 끝으로. 돗보리가 뿌려진 시점은 교회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또한 환란 시대도 밤이죠. 신약 환란 때도 밤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밤인데 영적으로 밤인 그 시대에 돗보리들이 뿌려지고 성장하고 그들이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시대 끝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환란 시대, 즉 7년 환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일은 더욱 극성맞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다는 얘기요. 우리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부지기수로 두세 명 중에 한 명꼴로 사이비 교회와 이단 교회와 이단성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돋보리들은 엄청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통 교리를 수용하고 일부 편승하기 때문에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별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바른 교리를 통해서, 바른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바른 성경이 잣대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확고하게 붙잡고, 그 성경 기준으로만 시대를 올바로 구별해서 판단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나올 수 있는 이단 교리들은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은사주의, 자칭 사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언을 거짓으로 푸는 사람들, 시대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구원 교리를 혼탁해 하는 행위 복음 전파자들, 그런 계열들로 주로 나뉘어집니다. 은사주의, 행위 구원, 거기서 그 게임은 끝이에요. 세부적인 이단들은 거기에 이런저런 성경적인 교리를 짜깁기 하는 것이지, 그들이 독자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단 교리는 행위 구원과 은사주의에 국한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 독보리는 뭐 독보리로서의 특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이단들이 어떠한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가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대충 조합해 보더라도 그들의 교리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현상적인 것만 보려고 하면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이단들이 짓는 죄들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될 수가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그 현상적인 걸 넘어서서 그들이 근본에 구원에 관한 거짓 교리를 갖고 있고 성경 해석에 관해서 거짓 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시죠. 예수님께서 인자로 계실 적에 뭔가 씨를 뿌리셨습니까? 예, 뿌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전파하시고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왕국 복음을 주님이 전파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허다한 수많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도 동일한 권능의 이적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열두 사도들로서 바뀌었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왕국 복음의 표적들을 행했었습니다. 방언을 하고 이제 마귀들을 쫓아내고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6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표적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여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뿌리기 시작한 시초가 누가 되느냐? 사실상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라고 여러 번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씨는 왕국 복음에만 해당됩니까? 그럼 우리 은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좋은 씨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좋은 씨 맞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뿌린 좋은 씨죠. 구별은 됩니다. 좋은 씨는 좋은 씨이되 주님께서 여기서 맥락상으로 말씀하신 좋은 씨는 주님 당시에 주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왕국 복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믿었던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또 세상이 어떤 부분에서 바뀌냐 하면은 14만 4천 명의 등장함과 동시에 그다음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텐데 그들이 등장과 함께 이 좋은 씨가 다시 왕국 복음의 좋은 씨가 뿌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이어서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고 14만 4천 명입니다. 또는 뭐두 증인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38절에 같은 세상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다. 두 가지를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세상이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공사역 하셨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교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계셨던 동안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는 뭐 교회 같은 것은 고사하고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더라도
그런 것도 없었고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를 말하더라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치유해 주시고 뭐 산이나 들판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소위 말해 신약교회라는 것이 아직 현존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시점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신약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데서는 밭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개신교회 많은 목사들과 성경교사들과 신학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죠? 밭은 교회다. 그들은 임의로 사사로운 해석으로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 왕국의 자녀들은 100% 크리스찬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독보리들은 뭘로 해야 됩니까? 이들은 독보리를 선택받지 못한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과로 놓고 말하자면은 하여튼간에 독보리들은 지옥 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 시대에 일반적인 모든 예수 믿지 않은 죄인들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독보리는 마귀가 뿌려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방하기 위해서 역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카피하고 그들을 모방하고 다닙니까? 흉내를 냅니까? 그렇지는 않죠.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 믿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흉내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독벌이라는 의미에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절에 다니고 뭐 무신론이고 알라신을 믿고 그런 자들은 꼭 그 독벌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흉내낼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벌이는 모든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특정한 자들, 특정한 부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마귀의 종들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독보리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불신자보다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들, 그러한 자들하고 상당히 밀접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들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러한 자들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환란 때, 역시 등장할 자칭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 이 비유상에서, 이들을 설득해서 믿는 자로 만든다든지 회유시킨다, 뭐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파멸로서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회복의 여지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신자라고 하면 회복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행위를,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알고 믿는 순간에 사울에서 바울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보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따로 나옵니까? 그런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떤 운명을 따라서 가고 있는 이를테면 유다 이스카리오스라든지 발람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또는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급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등장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뭐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했고 유다서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도 있고 부분 부분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은 드물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1장 12절,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역시 상당히 살벌하고 무서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뭐 교황일까요? 추기경일까요? 예수일까요? 예수의 사제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불교나 라마승이나 뭐 힌두교 제 구루들을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에요?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그 범위를 초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독교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나 다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바로 환란 때 등장할 거짓 선지자와 그 발람을 따르는 자들을 또 이제 니콜라파의 교리를 그때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환란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사도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자칭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자들이 하는 일은 진짜를 모방하고 진짜를 협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걸쳐서 쭉 좋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씨를 심고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바치고 거두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해서 열매를 쭉 읽어놨는데 그 열매들을 주님께서 한 번에 수확해 가시겠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공중재림과 환란전 휴거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이 판세가 처음으로 다시 리셋이 된 거예요. 리셋. 예, 판이 초기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판을 갈아엎고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하는 것이죠. 어떤 농사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시 왕국복음을 믿고 이제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한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밭은 한번 리셋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돗보리의 비유를 다시 보완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깔아진 판은 시작된 판은 대환란이라는 판입니다. 교회 시대라는 판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돗보리 같은 존재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알곡도 지금 존재를 하고 밭도 지금 밭이 있고 그렇죠. 지금의 세상이나 환란 시대의 세상이나 세상은 세상이죠. 그러한 물리적으로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휴거된 다음부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부터 돗보리가 등장하고 새로운 알곡들이 심어지고 그들이 성장하고 돗보리들도 성장하는 일이 이제 7년의 전 3년간, 7년의 후 3년간 이런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재림이나 우리의 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돗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뿌렸어요. 예. 예,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이긴 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마귀가 형성시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양심의 지각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확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자기들이 운명적으로 파멸을 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악인하고 다르다. 추수는 세상 끝이라고 했고 예, 돗보리들을 거둬서 불에 태우는 것도 40절에서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41절, 42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43절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곡식, 좋은 시에서 나온 곡식은 의인들이었고, 아버지의 왕국, 즉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시는 천년왕국, 그 지상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무엇처럼 된다? 해처럼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얻고 통치의 자격을 얻어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그 왕국의 소유를 왕국을 받아서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죠.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복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사람들이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라. 주님처럼 영광의 통치, 철장을 잡고 다스리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환난 시대에 그런 복을 얻는다는 게요. 왕국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죠. 우리 시대에 다섯 개의 면류관이 주어져 이제 받을 수 있는 옵션인데 이것들을 중에서 면류관을 받고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면 이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죠. 유업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맺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돋보리는 모든 시대의 악인들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예. 이말 자체에는 적그리스도의 아류들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제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를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엔티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제 모방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 땅에서 초림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훔쳐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영적인 복을 위주로 하지만은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자선과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이죠. 예, 유대인들은 이제 물리적인 왕국을 바라고 주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것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제시하는 물질적인 그 축복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제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서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는 7년이라는 고난의 기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을 보내서 아 그런 것은 없다 대환란이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로마 교황으로 등장하게 될그 적그리스도 뭐 물론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그리스도라고 하겠죠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으면은 이 세상 복도 받고 이제 오는 세상에서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훔쳐내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목사들이, 제도교회 목사들이 번영신학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지상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상왕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부자되고 큰 교회 세우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또 이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스승 행세를 하고 그런 거 추구하고 그런 거 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용기의 번영신학과 조용기의 은사주의와 그 미국 교회의 번영신학은 결국에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돋보리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통과하다가 환란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기선 더 진하고 독한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그 독보리의 대호에 들어가서 동참하는 순간에 그들은 짐승의 표와 또 멸망에 가증한 것에 절하게 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에 가증한 것에 경배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독보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아무 데서나 막 적용하고, 이게 어떤 비판한 소재가 생겼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에다가 적용할 성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제, 현저하게 그 마귀 사람인 어떤 존재에게 문선명이라든지, 뭐, 이만이라든지, 그러한 현저하게 마귀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합당한 적용인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당신은 독보리야 라고 얘기한다면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복음을 거절한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잃어버린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또그 죄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자비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우리도 오래 참은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야지, 비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얘기죠. 독보리들은 사실 환란 시대에 등장할 거짓 교사들과 악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